안녕하세요, 사이지기 MC 금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반응이 뜨거운데. 금동현의 사이월드가 벌써 두 번째 만남을 주선하게 됐습니다. 금동현의 사이월드는 아이돌 여러분들의 사이를 좀 더 돈독하게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 목표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은 사이월드를 꼭 추천하고 싶으신 분들로 모셨습니다. 바로 싸이커스 민재니, 앰퍼선도 나켄딤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민재 씨의 생일이라고. 아, 생일아. 자, 그래서 저 금동현이 우리 민재 씨의 생일 선물로 찰떡궁합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민재 씨는 평소에 원하는 친구 스타일이 있으셨나요? 지금 동생들이 넘치거든요. 형 같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찾고 있어요. 저를 민재야라고 불러줄. 민재야. 오! 민재야. 오! 나잖아. 오! 오, 너무 오랜만이야. 캠든이 형. 민재야. 자, 이제 금데이터를 통해서 두 사람의 평행 이론을 제가 알아봤는데, 일단 두 사람의 포지션이 리더랑 메인 래퍼랑 댄서 맡고 있어요. 댄서. 네. 저도 래퍼랑 댄서. 네.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쌍둥이 형. 저는 형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에 형이 계신 거예요. 아니, 이런 운명이. 민재 앤 캠든, 두 사람은 공부도 잘한다는 사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재는 이과반의 전교권 출신, 캠든 형님은 공대생이시라고. 저희가 팩트체크를 정말 중요시 여기거든요. 문제 보여주세요! 공식이 숨어져 있는 문제인데요. 공식을 한번 찾아주세요. 뭔가 점점 숫자도 늘고 있고. 저는 MBTI가 N이 100%로 발달해서 엄청난 창의력들로 다 때려넣어요. 5인데 왜 3이 추가돼서 8이 됐지? 저 하트가 의미하는 것도 뭘까? 마이너스 1. 결국에는 공식을 못 찾고 끝냅니다. 알 것 같겠네요. 오, 이렇게 빨리? 두 분이서 함께 정답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72. 야, 정답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공식이 숨어 있는 거죠? 두 수를 네. 일단 곱합니다. 네. 앞에 숫자에서 마이너스 1을 한 수를 또 곱해요. 6 플러스 2에서 8이 되고. 네. 그래서 21 플러스 6, 27 이렇게 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멋있다. 내가 섹시한 남자들. 이 밖에도 2023년 데뷔, 혈액형은 B형이라는 공통점이, 이름과 관련해서 각각 만두, 두부라는 음식으로 된 별명이 또, 동그란 눈매의 속상 커플, 토끼를 닮은 비주얼평의 이론까지, 이건 뭐다? 운명 그 자체다. 아, 운명 그 자체. 자,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찐친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인정하시나요? 네, 저 완전 인정. 금데이터 인정. 근데 네, 아직 뭔가 좀 날아가고 싶어요. 맞아요. 금동현의 사이월드. 자, 그럼 지금부터 서로의 취향도 알아보고 찰떡같은 궁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전조사 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뭐 서로에 대한 TMI나 뭐 그런 것들 알고 계신가요? 전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오! 입이 짧으시다고. 근데 저도 되게 잘 먹어서 뭔가 같이 먹으면 잘 먹게 되지 않을까요? 차돌박이 좋아하신다고요? 오, 맞아요. 그죠? 오, 맞아요. 아, 아니, 뭐야. 제가 또 형에 대한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이거는 저도 감동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서로가 자신 있는 요리는? 차돌박이를 그렇게 잘 구울 것 같아요. 아, 차돌박이 굽는 거. 중요하잖아요. 전 사실 떡국이라고 적었어요. 오! 그 새해에 만들러 와주세요. 아. 숙소로. 좋아요, 좋아요. 라면이라고 적었어요. 라면 끓이기.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뭐야? 자부심이 세상에서 제일 잘 끓여. 꼬들한 거 진짜 완전 푹 익힌 거. 저는 무조건 꼬들. 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맞아, 무조건 맞아, 꼬들. 맞아. 중간에 면이 익을 때쯤 불을 꺼요. 냉장고 안에다가 이렇게 들고 잠깐 기다려. 아, 찬바람을 쐬서. 오, 이거 해봐야겠다. 민재는 최근에 뭘 플렉스 했죠? 저는 립밤. 오! 네. 오! 제가 푹 빠져있는 체리향 립밤이 있어요. 팬들한테 추천하고, 근데 막상 보니까 제가 없는 거예요, 그 제품을. 그래서 그걸 세 개나 샀어요, 최근에. 오. 근데 궁금한 게 무슨 향 샀어요? 그 립밤? 그냥 많이 샀어요. 이게 다 립밤인데. 아, 저도 이거 집에 있어요. 근데 서로가 생각하기에 어제 잠들기 전 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사이월드를 기대할 듯. 민재 생각. 진짜 죄송합니다. 스칼도 플래티넘이네, 이거. 저는 어제 사이월드 선배님. 아, 사이월드가 아니라, 아, 사이, 아니, 사이. 저희 사이월드는 조정권치에 대비해서 아~ 후배예요. 사이커 선배님들이랑 찍은 챌린지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것만 모니터링하고 박수 치면서 나오는데 멋있어가지고 그분을 땄어요, 제가.
이렇게. 야, 진짜. 야, 이거 진짜 감동이다. 찐친이 된 두 사람 서로 마주보면서 손을 잡고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다 친해진 거 이거 마지막에 이거 다시 다 없어지겠는데 이거. 우리 민재야. 앞으로도 더 친하게 지내자. 형 또 요리 좋아한다고 하니까 제가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해주세요. 좋아, 사랑합니다. 자, 두 사람 꾸준히 찐친 관계를 유지할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대애기 찐친 탄생 축하드립니다. 예!